제일 먼저 뭐를 하라냐면 선생님들 신발부터 씻고 놓는 걸 가르치더라고. 또 우리 애동 시절에는 기도가 굉장히 빡셌어요. 딱 물을 착 차고 앉으니까 처음에는 이 살이 얄무리한 칼날로 살을 쬐개는 기분? 칼로 살을 뜯어내는 기분이에요. 그때 지금 우리 시절에는 전기불도 없지. 걸어가는 것도 3시간, 4시간 걸어가야 되지. 어떤 애둥이들이 하겠냐고. 할머니, 다른 재미난 이야기는 없어요? 아, 왜 자꾸 그러냐고 나를 부르고. 우리 시절에는 이 선생님들이 제자를 많이 달았어. 간이 얼마나 큰지, 얼마나 야가 대범한지, 신우의 선배들, 선생들도 제자 자체를 저울 때 많이 올려놓고 했는데,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빙의 환자를 하는데,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신 들린 병이 있어, 귀신 들린 병. 그 이제 귀신을 이제 이렇게 쫓아내는 비방술이 있어요, 비방술. 뭐냐면, 소 낭근. 소, 진짜 소. 이렇게, 이거 알죠? 이렇게 긴 거, 이렇게 알죠? 이거, 이런 거. 긴 거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푹. 오늘의 명상의 시간. 음란마귀를 없애고 명상을 해보아요. 말야, 1년 동안 말리는 거야. 그래서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몸에 올려놓고 이제 위장을 하는 거지. 예, 자체 환자는 밑에 누워있지만 이 위에 거가 그 환자다. 그러니까 너 일로 나와.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하는데 갑자기 그걸 찾으니까 없는 거야, 그게. 그래서 소 잡는 데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센 걸로는 안 되니까 삶아서 쓰자 해가지고 나보고 그걸 삶으라는 거라, 나보고. 그래서 이만한 들통에다가 물을 붓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삶는 거야 이제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막 펄펄 끓으니까 김이 막 나고 펄펄 끓어서 어느 정도 삼켰으니까 그럼 네가 가서 한번 그 저기 불을 끄고 한번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봐라 이래. 야,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소 뚜껑을 잡고 탁 여는 순간 이만하게 딱 쓰는 거야 이렇게. 내가 우와 하고 내가 소 뚜껑을 들고 내가 놀래면서 뛰어가가지고 저기 섰어요, 저기 섰어요. 저 살만 낸 게 섰어요 하니까 우리 선생들이 막 웃으면서 많이 놀랬지. 그 원래 쓴다. 그럼 쓴다 소리 왜 안 했냐고.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다 모셔놓고 자는데 꿈을 꿨는데 오방기에 물이 붓는 거야, 오방기에. 꿈에. 그래서 오방기에 물이야! 이러니까 내가 그게 진짜로 불이라 한 거야. 선생들이 다섯 명이 자던 분이 자다 잠결에 전부 바깥으로 다 도망을 간 거지. 다 바깥으로. 바깥에 뛰어나가서 붓단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 불이 안 났더래. 그래가지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없이 자고 있더라는 거야, 내가. 그러니까 우리 신엄마가 나를 탁 치면서 이게 불이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른들은 다 깨야 밖에다 내쫓아놓고 지네 시발 정신없이 잔다고 뭐라 하는 거라. 그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오방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불 끄자고 불이야 했는데 진짜로 불이야 했어. 그러니까 선생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. 그러니까 선생들 하는 말이 아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면 어른도 이래 당하는 법이다. 자기 냅두라 하더라고, 제일 큰 선생이. 내가 한번 또 내 제자들이 지금도 많지만 한 15, 16년 전에 많았어요.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좀 강하게 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태백산을 갔어, 태백산을 데리고. 허공, 그때는 허공에 아무 데고 앉아가지고 기도해도 될 때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교대로 요 시간에 네가 나가, 요 시간에 네가 나가, 요 시간에 네가 나가 했는데 새벽 한 2시 반에 걸리는 애가 있었어. 근데 얘가 신이 와도 몰라요. 좀 어떤 이름? 왔기는 왔는데 몰라요. 뭐 왔는데 왜 모른단 말이고 뭘 하는데 모르니?
내가 어떤 줄을 잡고 얻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나는 몰라요. 지가 받기는 다 받고 나는 모른대. 화가 난 거야 내가. 오냐? 네가 모른다 하는지 안다 하는지는 오늘 내가 책임을 네한테 확인을 할게.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나는 밑에서 있는데 사랑 대신 사랑 대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산 항 대신 오들가고 없고 이 산자밖에 안 부르는 거야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무서워하니까 산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밑에 내가 그 밑에 언덕 밑에 있는 데서 나무를 이렇게 한 서너 가지 꺾었어요. 꺾어가지고 신을 신고 올라가면 발자국 소리에 야가 느낌을 받을까 봐 신을 벗어놓고 맨발로 가 기도하는 데를 이제 살살 기가지고 갔어. 요왕 앞에 가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이게 요왕이면 붕디를 이래 들고 산 이러고 있는 거라 무수 와서 궁디를 들고 내려오지는 못하고 궁디를 들고 산산 하는데 내가 요 뒤에 서가지고 이 나무가지를 들고 가 앞에다가 얼굴 앞에다가 이래가 흔들으니까 야가 으아 하더니 이 머리를 그 요왕당 물에다가 딱 박더니 하고 똥꼬장을 하늘로 들고 막 흔드는 거라 내가 화가 나서 발로 그냥 휘풀어 그냥 꽝 차지. 야 호랭이가 잡아먹으면 18 대가리부터 잡아먹지 똥꼬장부터 잡아먹는 줄 아냐? 그랬더니 애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린 거야. 기절을 애가 잘 달게 가지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그 이튿날 내려왔어. 내려왔는데 그 가들 집에는 이제 이렇게 언덕 빠지 후에 집인데 이제 내려와서 애가 연락이 없는 기라 한 달이 돼도 연락이 없고 두 달이 다 됐는데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같이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저 후에 꼭대기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저 여자들 저 서류 가방 같은 거 007 가방 같이 생긴 서류 가방 탁 들고 내려오는 애가 분명히 가야. 그래서 너 어디 가니 이러니까 보면 몰라요 교회 가요 이러는 거예요. 교회 가요 이러는 거예요. 교회 그 교회를 왜 가냐 이러니까 나 무당 안 해요 다 뜯어가지고 취했어요 난 교회 가요 이래. 어디 가요? 이렇게 나한테 어디 가요? 이러는 내가 누구 집에 왔다 자존심 내 자존심에 너 누구 집에 가는 길이 있을 못하고 나 그 후에 볼 일이 있어 간다 왜? 이러니까 가세요 내려가 버리는 거라 교회로 일요일날이나 그날이 그래갖고 가들 집 후에 가 선앙당이 있었어 선앙이 뭐 갈 때 가들 집에 가다가 가가 그래 나왔으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것도 바로 내려가면 그 개 눈에 내가 바로 아다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선앙을 올라갔지 선앙을 올라가니까 라면 박스에다가 다섯 박스를 해서 선앙 단계에다가 차곡차곡 세놓고 동자 선녀 옷은 나무가지에 데려 걸어놓고 애가 교회를 간 거야. 교회를 간 거야. 그래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한 죄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신랑이 왜 그러셨습니까? 그래 강하게 키우려고 행기 뭐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하다 일단은 그 일단 좀 두고 보자 이런데 한 3개월 됐는데 신랑이 밤중에 전화가 온 거야. 신 받기 전에 팬티 브라자만 입고 정말 그 마을을 뛰댕겨던 애거든. 근데 다시 팬티 브라자를 입고 뛰댕긴다는 거야.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교회에서 옷을 싹 다 벗고 그 마을을 막 뛰댕겨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뭘 어떻게 하냐. 무당을 해야지. 무당신이 그 교회 간다고 되니? 뭘 어떻게 하니? 무당해야지.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해야 된대. 그래가지고 붙들어다가 다시 내가 미안하다 하고 구슬해가지고 지금 대무당에 있지. 그러니까 절대 신을 놓고 장난을 치면 안 돼. 그 뒤에부터는 내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지. 정말. 할머니.
어머니 제자한테 사과는 하셨어요? 했지. 아, 얼마 좋아한다고 나를. 나 사과했지. 그 법당을 다 뜯어가 내버렸더라니까.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간다든가 이럴 때는 한번 모일 때가 있어. 이제 그때 제자들 또 그 뒤에 제자들 그 뒤에 제자들 이렇게 여럿이 한 번씩 모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이면 그 얘기를 해. 너도 시어머니만큼 못한 사람 없다. 저 언니는 나를 법당을 다 뜯어가 태워치우고 교회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해. 본인 입으로. 야 복주야 잘 있니? 내가 그때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세월이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자. 근데 한번 좀 보자. 보고 싶다. 그런데 그 신랑이 나보고 이제 다시는 그런 장난치지 말고 좀 우리 마누라 좀 잘 키워달라 했던 거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어.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있어. 알았지? 이제 다시는 나뭇가지 들고 안 흔들게. 그런 것도 우리가 이거 다 옛날 우리 지내왔는 얘기니까 얼마나 재밌냐. 그지? 내가 그런데 좀 장난도 많이 쳤어 내가. 할머니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? 다음에는 내가 귀신을 봤던 얘기도 좀 들려주고 싶고 좀 재밌게 엄마같이 할머니같이 재밌게 풀어나가면서 더 가까이 어떤 담이 없이 무당을 떠나서 무당이 아닌 할머니로 무당이 아닌 오춘자 무당이 아닌 엄마로 다가가고 싶은 거 너무 많으니까 기대해도 좋아요.